mouth better add your respect. Otherwise pressure gon' be at your neck when I burn you like. This ain't a game, my aim is the throne. I'm much higher than you, like a rocket, a drone. I'm powerful, think of a stone. Throw it off of my brain and I'm bad to the bone.여러분 지금 2023 KDL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팀전 8강! 오늘의 마지막 25번째 경기는 리브 샌드박스와 데스페라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팀 이제 5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답지 않은 가장 느린 출발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사고 회복 중입니다. 현재 결승 진출전과 가장 가까운 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치 2대0 승리 깔끔하게 하면서 8강 풀리고 마무리하면요, 아마 2대0 승리라면 결승전을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샌드박스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이거 만에 하나를 위해서 진짜 한 칸이라도 위로 올라가요. 이번 시즌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면 처음 3경기만 했을 때만 해도 약간 애매한 거 아니냐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연승을 빡! 자마자 분위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스코어도 좋았지만 포지션 변경을 겪어내면서 그 경험치를 쌓으면서 이긴 거니까요. 자 이제 4승을 노리고 있는 팀을 만나볼까요? 데스페라도입니다. 네, 예선을 봤던 분들은 아 데스페라도 더 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러한 발판들을 많이 마련한 팀입니다. 오늘 승리하면서 결진전의 가능성 만들 수 있는 팀이 바로 이 데스페라도예요. 특히 본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딱 됐을 때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이스 결정전 그랬고요. 아이템전 시작하기 전에 바나나의 파이팅이 또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서 남아있는 경기와 맞물려서 약간은 뭐랄까요, 뭔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리브 샌드박스에서 락스까지 네. 그렇죠. 두 팀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데스페라도가 그 두 팀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팀이에요. 이번 매치 승리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서 락스 상대로 또 승리하면 결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거 약간 생각하면서 현재 관중석에서는 아직 락스 선수들이 데스페라도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못 가죠. 이거는 진짜 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샌드박스가 여러 포지션을 이제 변경하면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경험이 많이 쌓이고 밸런스가 좋아지는 대신에 각 포지션다운 그 스페셜리스트다운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거든요. 포스트 시즌 진출하기 전에는 그 포지션에 어울리는 활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점점 잘 맞춰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샌드박스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멤버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성적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바나나 선수에게 파이팅 소리에 대한 리스펙 전 세계가 하고 있지요. 그럼요. 이게 생각해 보면 예전 인수 선수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건데 그 친구도 파이팅은 지지 않아서. 예. 근데 지금 샌드박스 선수들 멤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볼만했겠네. 돌비 사운드 좀 들었겠는데. 현재는 닐이 가장 목소리가 크니까요. 성향이. 네. 데스페라도는 그 파이팅 소리 말고도 이제는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바나나 선수의 파이팅이 좀 워낙 넘치. 기 때문에 네. 그냥 목소리만 큰 게 아니거든요. 공격 성공률 보세요. 야. 사실 템 확보하는 능력도 아마 전체 선수들 중에 바나나 선수가 1위일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데스페라도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거 확정 짓고 끝날 팀이 아니거든요.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승민 대전네. 홍승민 선수와 네. 달다 선수와의 승민 대전. 아이템 에이스의 이름이 같아요. 참 잘도 만드네요. 네. 갑자기 어디선가 지금 앉아있는 한승민 선수가 앉아있을 것 같은데 저 잠깐 그 생각 나가지고 네. 네. 아마 저기 앞에서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리브 샌드박스와 데스페라도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맞붙었는데
스피드전 밴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샌드박스의 선택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샌드박스답게 운동장 3연타를 갔다. 두 번째는 오늘 정말 2대0 승리가 고프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있는 트랙들을 좀 배내줬고 아무래도 데스페라도가 더 부담되는 경기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피드전이 성적이 막 되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점점 흐름은 만들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스피드전에서 한번 기세 가져오면 바나나 믿고 이거 진짜 아이템까지 2대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스페라도가 리브 샌드박스는 뭐 2대0 승리도 2대0 승리인데 만약에 2대1로 간다면 라운드도 조금은 넉넉하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가운데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월드 시안 병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니네 트랙 출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페라도의 고스트 선수가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들 그리고 포스트 시즌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스트가 살아나야 이 이후에 원투펀치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멤버는 좀 바뀌긴 했지만 샌드박스가 결승전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사실 많이 속상한 부분일 거라 깔끔하게 2대0 만들고 어떻게 보면 결승진 직접 강성 만나러 가야죠. 그러니까 풀리드 상황에서는 거의 뭐 적 수가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좀 약간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네. 데스페라도가 망치기 위해서 이제 프라미스가 마음을 먹 네, 그리고 전략인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닐이 아쪽,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상황이라면 데스페라도도 강하게 밀어서 선수권을 좀 쌓아야죠. 네, 초반에 좀 밀렸었고 진짜 뭔가 포지션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수의 과감한 움직임으로 현수 지민 이 라인을 또 형성이 됐네요. 지민도 계속 프라미스와 몸싸움을 펼치고 있는 건데 현수가 이를 먹고 있고요.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났다면 인코스에 꽂힐 수 있으니까 프라미스도 약간 방향을 틀었는데 그 선택이 괜찮았습니다.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 가려면 병선수가 조금만 더 이렇게 순위 타주면은 진짜 안정적인 포지션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뜻듯이 고스트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봐야겠네요. 네, 앞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는데 어차피 병마용 구간 들어가면 대부분의 선수들 6명 이상이 뭉칠 수 있겠습니다. 이야, 병수! 확실히 라인이 열리면 병선수 그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행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보트를 커버해주는 병수! 이야! 그리고 그 몸싸움 덕분에 프라미스가 부스터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리저리 밀어. 오늘은 스위퍼 병수! 병수! 다 막아내야 하는 병수 또 막아! 병수! 야, 보내버렸습니다. 또 직부! 이거 다 하네요? 병수가 다 밀어! 네, 여기서도 들어왔고 맨 마지막에 한번 직부 더 나올 수 있죠? 인코스 한번 쭉 찌르겠죠? 또 밀어서 이미 원투는 거의 들어가 일보 직전 현수와 지민을 밀어! 그리고 이번은 병수! 병선수가 평소에 뭔가 쌓인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주행이 아니고 진짜 스위퍼도 이 정도였으면 상대팀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육두문체 쓸 수 속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진짜 그 정도로 병수의 플레이가 기가 막혔어요. 아까 겉으로 한 것 같던데 네. 그럴 만한 플레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예 완전히 가능성을 차단해내는 움직임이었고 닐이 중하위권 그리고 병수가 중위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투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요 포지션이 좀 안 좋았었는데 역시나 현수 네. 이 주장으로서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본인이 과감하게 좀 시도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또 대부분 잘 통합니다. 잘 주행하는 것도 컨디션인데 자신의 바디를 잘 유지하면 상대편을 잘 틀어막는 이것도 컨디션인데 아 오늘 뭐 선수 병수 진짜 다 좋네요. 네. 그리고 데스페라도는 스트라이커 선수가 초반부터 공격을 받거나 하위권으로 쳐졌을 때 전체적인 팀 전투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은 계속해서 스트라이커를 저격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뚫어내야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이제 데스페라도가 선택한 트랙입니다. 월드 마이애미 드라이브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지민의 트랙 출발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워낙에 좋은 멀티 포지션 운영을 하고 있고 데스페라도는 고스트를 일단 앞쪽에 넣는데 성공을 했다면 스트라이커가 바로 백업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데스페라도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응원해주는 락스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 더 파이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락스 안 가네요. 네.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오늘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네. 어디를요? 데스페라도를요. 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트랙 한 트랙이 소중해 봤던 적은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만큼 오늘이 정말 모든 경기가 중요한 날이 됐는데 오늘은 스카이가 1위를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트라이커가 인코스 찌르기 들어왔었는데 약간 타이밍을 잃는 바람에 팀킬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데스페라도의 포션을 봤을 때 사실 냉정하게 프리스카이 선수가 팀의 1번으로 다니고 있으면 유리한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을 뒤쪽에서 뭐 고스트도 그렇고 스트라이커가 조금 더 뚫고 올라와줘야 됩니다. 게다가 트레이닝 코드 지민이가 뛰고 있습니다. 뒤에 있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인지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예. 그 지민뿐만 아니라 닐도 오늘은 러너가 아니라 스위핑을 하기로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뚫기 쉽지 않죠. 상대 심리를 잘 읽어요. 아, 이렇게 되면서 퍼펙트 포지션 그리고 라인 블록킹 한 번 더. 한 명을 뚫어내도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네요. 그래도 고스트가 팀의 1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믿고 달려야죠. 고스트 진짜 주행 좋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은 뒤쪽이 닐인데 그 고스트의 움직임을 좀 들어 마음에서 원투를 점점 멀리 보냅니다. 순간순간 닐이 속도를 빼죠. 인코스에 드랩 빠지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걸 방지하면서 원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랩 안 주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덤비는 겁니다. 네, 원투 이미 멀어져가고 있고요. 진짜 닐 선수가 워낙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라인이 넓어 보이지만 없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스탑을 너무 잘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현수병수 닐이 원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라미스가 이번에는 니를 뚫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한테도 좀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또 당연히 라인이 없는 구간에서 또 막아주기 때문에 원투는 보이지 않네요. 결국 병수와 현수 니일입니다. 간만에 리브 샌드박스의 쌍수 듀오가 앞쪽으로 잘 치고 나왔고 니일이 보여줬던 건 상대방에게 인코스 직구 타이밍을 주지 않고 본인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챙겼던 아주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샌드박스의 강점, 트랙에 대한 스펙트럼, 특히 운동장형에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약팀들이 운동장형으로 변수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서 상대에게 아예 변수를 안 줘버리기 때문에 특히 샌드박스는 이렇게 안정감 있는 원래 항상 순수를 쌓아가던 팀이었어요. 네, 트랙 레코드도 한번 바뀌게 됐고 병수 선수가 사실 최근 들어서 스위핑에 집중을 해서 그렇지 빠르게 달리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컨디션 오늘 전반적으로 뭐 몸싸움 주행 상당히 인상 깊은 리브 샌드박스의 병수였습니다. 자, 2대 0이 됐고요. 세 번째 라운드로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한 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스페라도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가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세 번째 라운드 리브 샌드박스의 선택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병수의 트랙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스타트라든지 팀업 이런 것들 다 오늘 리브 샌드박스가 좋은데 가장 좋았던 건 스트라이커 지우기를 정말 잘했다는 거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아이템전 데스페라도가 충분히 이길 가능성도 있어서 라운드 스코어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스피드전 어떻게 해서든 3대0 마무리를 짓는 게 오늘 샌드박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병수 컨디션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위로 치고 갑니다. 저희가 막아야 돼 데스페라도는. 네, 속도를 받으면서 점프한 선수들이 약간 뭉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기장 구간 들어갔을 때 대부분 또 뭉치게 되겠네요. 이제 간혹 아쉬웠던 게 1등 수속 능력이 살짝 이제 좀 불안한 장면들이 병 선수에게 좀 나왔었는데 고스트와 1대1이 진짜 재밌겠는데요? 지민이 근데 가만히 놔둘까요? 뒤에 있는데 가만히 1대1을 어떻게 보면은 또 저희는 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예. 샌드박스는 지금 포지션도 좋고 지민이 그냥 날아올 만하거든요. 뒤가 불안합니다. 뒤가 불안해. 어차피 첫 번째 랩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무리해서 스탑할 일은 없다고 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스트가 따라 붙으면서 뛰었는데 이거 다른 팀원들이 너무 많이 터졌는데요. 이거 뭐 돌아가면서 누르네요 고스트를. 현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상대가 지쳐가고 아파하면서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슬아슬한 상황일 때 거기다 완벽하게 카운터로 꽂아놓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이거 이 다음에 드랩 받으면 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속도 붙일 수 있는 현수예요. 카운터 슬슬 이거 헤어핀 돌고 여기서 최대 탄력 가면서 부스타 야 1위도 되는데 몸싸움도 됩니다. 현수가요! 고스버스터네요! 이러면 경기장 첫 번째 구간에 또 스탑하면서 상대방 떨어뜨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3명 멀리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안 그래도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정말 많이 아픈 데스페라도의 상황이었었는데 현수가 제대로 꽂아넣었습니다. 지금은 쭉 달려갑니다. 역시 병수 지민 느릅니다. 네. 직전 트랙에서 원투를 기록했던 현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스위핑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네, 이제 슬슬 포스트 시즌에서 광동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1세트 3대0으로 깔끔한 퍼펙트 승리를 만들어냈고
아이템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이템전을 내주더라도요 최대한 한 개, 두 개 라운드는 따면서 애결 가야 돼요. 그래야 샌드박스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데스페라도는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되더라도 이제는 스피드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묶였을 때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팀이 두 경기 남아있던 상황이었으면 오늘 경기 전까지 데스페라도 입장에서 그래서 뭐 연승과 함께 분위기를 올리고 싶었는데 일단 스피드는 안 됐네요. 네, 그리고 데스페라도도 지금 아직까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매치 승리 가져오면서 마지막에 락스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결승전 단두대 매치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바나나가 있거든요, 이 팀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아이템전 최강팀 누구냐, 뭐 조금 전에 뭐 미래인세 정도 굉장한 장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데스페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멀티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두 명의 아이템 에이스 체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데스페라도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거기다가 샌드박스 선수들도 근데 최근에 흐름 잘 잡아가고 있는 게 항상 말씀드렸었던 게 평소에 원래부터 좀 친하던 선수들, 템 호흡을 많이 맞추던 선수들끼리 지금 샌드박스 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나나가 또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인지 봐야겠습니다. 지금 바나나 선수의 자리가 무대 완전 끝쪽이거든요. 반대쪽 끝까지 들리게 오늘은 파이팅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바나나 선수가 공격 성공률도 1위인데 그러니까 아이템 획득하는 것도 전체 선수 중에 1위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왜 데스페라도가 이 바나나를 믿고 아이템전을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어휴, 집안 확장 공사 아주 잘하셨네요. 네, 저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뭐. 네. 어쨌든 그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트 양팀 주요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뭐. 소위 뭐 승민 더비 이런 얘기를 정승민 바나나 선수 얘기를 했는데 뱀핑은 이렇게 났습니다. 네, 데스페라도가 굉장히 신중하게 간 게 느껴지죠. 원래 끊어놓고 도망가는 플레이를 잘하는데 오늘 샌드박스가 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유령에게고 거기다 수상비행장을 좀 밴을 해주면서 상대가 뭐 확실하게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되는 선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놓을 수 있는 트랙들을 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금 열어뒀죠. 분명한 것은 양팀 모두 아이템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팀끼리의 경기 준비를 되게 편리하네요. 천재인데요? 너무 편리한데? 자, 양팀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세트의 첫 번째 라운드는 데스페라도의 선택 월드 런던 나이트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런던이 참 묘한 트랙이거든요. 뭐 주요 아이템이 많이 나와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뭐 직선 구간이 워낙 길고 이러한 이제 트랙의 구성을 생각해봤을 때 마지막에 자석으로 날아가고 해야 되는데 결국 자석이 해지에 어떻게 보면 상세가 된다는 거. 예. 이러한 부분이 또 있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트랙은 왜 이렇게 번개가 정말 잘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수가 또 선수들을 약간 머리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지컬도 중요한 것이 상대방 공격이 날아왔을 때 그 반응 속도에 의해서 정말 이 승패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오르막의 효율적인 활용. 아,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 바나나가 번개가 좀 빨리 나군요. 아, 이거 바나나가 들고 있어서 약간 속 쓰리겠습니다. 순환이 안 되거든요. 진짜 공격 성공률 1위 안돼요. 공캔만 들고 가는 바나나예요. 네. 그래도 뭐 듀얼 아이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프리스카이 선수가 그렇죠. 바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스피드전에서 아쉬웠던 걸 항상 프리스카이가 바나나 선수와의 호흡으로 아이템전 승리를 잘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지금도 속병과 공템을 적절히 잘 섞어놨습니다. 뒤쪽 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쫓아오면서 번개 슬쩍 가동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썼거든요. 그런데 바나나의 번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의 번개를 썼다는 게 이거 맨 마지막 바나나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디테일 나왔었죠. 막 편수 선수가 가는 라인 가주면서 이런 식으로 템 약간 앞쪽에서 다 어떻게 보면 스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줍니다. 오, 이거 앞에 있는 두 명의 데스페라도 선수들은 결국 맞고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을 도와줘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전사가 다수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바나나는 끝까지 번개를 아끼고 있습니다. 5위에서 자, 그리고 전사가 뭐 어떻게 보면 데스페라도가 안정적으로 두 개가 있긴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속도를 좀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번개 한번 써봤어요. 네, 그리고 뒤쪽에 자석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석으로 맨 마지막에 역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캐치가 없습니다. 당겨요. 자석이 당겨요. 우주가 들어가요.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주가 들어가요. 지민이 우주 맞았는데 자, 안쪽에 물 누구? 바나나 역시 바나나 지민이 맨 마지막에 자석 한 번 더
당겼는데 알키를 기가 막히게 데스페란토 선수가 찍어주면서 바나나를 앞쪽으로 보내줬네요. 야, 우주선 타이밍 정말 마지막까지 극할 타이밍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순위를 잘 끌어올렸었던 데스페라도가 마지막 변수, 와 바나나 역시 대단해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번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번개를 하나를 일찌감치 소진을 하면서 다른 아이템으로 굴려가려고 했던 판단이 또 통했던 거고요. 아직 뭐 라운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야 잘한, 오늘 대결 몰아서 세 개 다 했는데요. 막 흐름을 막 만들어요. 제가 한동안 저희 지금 애결이 너무 안 나옵니다. 막 다섯 개 매치, 여섯 개 매치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총량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 그쪽이었군요. 네, 결국 나옵니다. 네, 근데 아직 모르죠. 왜 센터가 네, 그렇죠. 충분히 이거를 또 역습이 만들 수 있는 팀이니까요. 그런 정도로 데스페라도가 잘 상대편을 몰아붙인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어지는 라운드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샌드박스 선택한 삼성대입니다. 광산 노석 최고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이번 트랙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끊어놓고 갈 수 있는 트랙이죠. 그러한 장면을 근데 양 팀 생각해보면 충분히 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도 당연히 이제 마지막 싸움이 좀 나왔었고 그랬죠. 한 팀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두 팀은요. 역시 쉽지 않은 승민 더비. 근데 일단은 병수와 달따가 먼저 갑니다. 달따가 치고 달리는 장면 나왔을 때가 진짜 매력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쪽에 치고 나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바로 물폭탄으로 한번 잡아놓고 뒤따르면서 선두권을 두껍게 쌓아놓는 데스페라도고요. 바나나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사실 공격 성공률이 높다는 건 미들권에서 좀 흔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순위가 안 좋을 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좀 상위권까지 합류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불안한 포지션을 다시 만들어가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요 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오르막길에서 우주선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두권의 속도가 많이 죽어있었죠. 자, 이러면 살짝 죽었어요. 한 번 더 있을 수 있게 부터 먼저 쓰고 붙은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승리를 냅니다. 네. 그냥 뭐 다 싹 다. 어차피 앞쪽에 원투를 보내주는 그림이었었고 원이 멀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다가 멀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네. 스트라이커가 때릴 건 있는데 막을 게 없고 프라미스도 마찬가지로 물이 톡 약간 아쉽겠네요. 네, 카드만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잡아냈어요 스트라이커를. 그래서 달다가 속도가 좀 줄었는데 프라미스 A를 먹었고요. 참 이게 데스페라도의 강점입니다. 이게 샌드박스는 끊어내고 도망가면서 1등 멀리 보내주는 걸 좋아하는데 데스페라도가 그게 안 통해요. 그리고 앞쪽에서 더 1위가 도망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할 때는 아껴뒀던 우주선 바로바로 써주면서 선두권의 속도를 줄이는데 데스페라도가 잘 가고 있어요. 이게 달따 선수 만약에 뒤에서 백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부터 달따는 고립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턴이 갑자기 데스페라도에게 넘어갑니다.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더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일단 트럭프의 프라미스가! 그럼 이번 아이템이 중요한데요. 바나나! 바나나! 중요하다 바나나! 바나나 노력! 바나나! 바나나 깔아놓고 이제 이 코스 타면서 저 좁은 구간을 막았어야 되는데 일단 리브 샌드박스가 잘 뚫은 거예요. 그 달따가 고립될 뻔했었는데 현수가 어느샌가 올라와 주면서 불리했던 포지션을 어떻게서든 만들어갑니다. 둘 다 동시에 불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살아버렸습니다. 실드 두 개 프라미스! 현수는 자석 하나 챙겨놨어요. 어때요? 자, 병수는 앞쪽에서 아마 부스터스면서 어그로 끌고 현수가 역전하는 그림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번개를 때렸는데 프라미스 버튼 읽고 자석! 아이템! 막을 게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거든요! 아이템 맞아주고요! 자석 병수입니다! 우리 편에게 안전하게 자석 활용을 해놓고 뒤쪽에서 공격 날아오니까 바로 그냥 알키 눌러줬죠. 아, 데스페라도가 마지막까지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방템 없었거든요, 샌드박스. 그런데 그걸요, 어떻게 보면 현수 선수가 앞쪽에 가주면서 몸으로 대신 맞아줬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플레이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그리고 상대방 바나나가 선두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이렌으로 중간에 끊어줬던 모습. 그 부분에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상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입 자체를 차단했던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 역시 그 두 팀의 아이템 에이스들의 신경전이 정말 치열했었습니다. 두 개 라운드. 아, 어느 한 팀도 쭉 다 얻기가 좀 어려울 만한 그런 치열한 승부예요. 네, 뭐 지금 승민대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홍승민이냐 정승민이냐 1대1 주고받았어요. 특히 양 팀이요, 진짜 한 팀이 그냥 유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홍승민과 정승민의 경기를 한승민이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라운드 준비 올려졌습니다. 데스페라도의 선택 아이스 하프 파이프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샌드박스가 오히려 끊어놓고 도망갈 수 있는 트랙에서 이득을 조금 많이 보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데스페라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죠. 네, 근데 진짜 역시나 데스페라도의 저력은요 그런 식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약간 듀얼 아이템 에이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스트라이커나 프로미스가 정말 순위도 어려울 때 잘 타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싸움을 펼치는 양팀입니다. 네, 매크로운즈의 날타. 아이템 에이스 간의 신경전이 몸싸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순위 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사실 뭐 예전에 비하면 템 리젠 타이밍이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앞쪽에서 템 스킬하고 주요 템 먼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미스가 속도 붙여서 앞쪽으로 온 다음에 대신 아이템 맞아주고 뒤쪽으로 빠지고 다시 챙기고 이런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경수 어디 있어요? 투쉴드 챙기면서 멀어지고 있고 이거 물에 갑자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수가 좀 멀리 갑니다만 일단 살짝 잡혔고 네, 우주선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병수에게 감속을 걸기는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쉴드로 버텨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선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또 도망을 못 갔겠죠. 네, 그래서 다행인 건 어떻게 보면 프로미스 선수가 이거 위쪽 라인 타주면서 먼저 순위 올려주고 앞쪽에서 약간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역시나 데스페라도 이런 걸 잘해요. 직전 상황까지는 아이템이 거의 리셋되듯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이템을 안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뭔가 결정적인 아이템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 그 정도가 샌드박스 팀이 막 1등 도망가고 포지션 만들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데스페라도는 어느샌가 이렇게 순위를 뒤바꿔놨네요. 역시 어느 순위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프라미스 스트라이커입니다. 바나나가 뒤에 쳐다보고 있고요. 난리네요 여기. 디테일 이거 스트라이커가 라인 막아버리면서 이거 바리케이드에 부딪히겠어요. 아, 프라미스가 두 개의 실드를 소모하면서까지 앞쪽으로 나가고 또 피를 해놓은 건데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 많이 올라오진 못했어요. 자, 2004를 가지고 있는 데스페라도가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려면 속도형만 같이 있으면 되거든요. 공태 확보보다는 속도형과 이거 천사 두 개로 만들어내면 돼요. 현수가 자석 부스터, 일단 자석을 당기면서 부스터 들고 있습니다. 네. 프리스카이는 일단 부스터만 했고 네, 마지막에 붙였을 때 해지로 해지하면서 앞쪽 쭉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사이에 글래 역전 아니면 없는데요? 프리스카이가 들어옵니다. 뒤쪽에서 자석을 누렸던 것 같은데 해지를 하나 챙겨놨던 데스페라도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천사가 이 정도로 확보되면 사실 본인들이 공팽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마지막에 속도를 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템 밸런스가 정말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에 쑥 들어갔어요. 뭐 없지요. 지금까지 8강 풀리그에서 데스페라도의 강점은 끊어놓고 도망가는 난전 유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끊어놓기가 어려운 트랙들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더군다나 2랩 상황을 보면 아 이거 샌드박스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느샌가 역전, 어느샌가 위로 올라와서 안정감 있는 템 맞고 그러면서 승리 공식이 돼버렸어요.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아, 좀더 길게 데스페라도가 경기를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까지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만 데스페라도 2세트를 좀 남다르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이제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한 딜리기 시계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워낙에 승부 구간이 확실한 트랙인데다가 그 승부 구간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골칫게나 썩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데스페라도의 파이팅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 역시나 아이템전 강팀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결과까지도 잘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샌드박스 선수들이 약간 좀 흔들렸어요. 방금 전 트랙은 우주선 타이밍이 조금 빨랐던 것이 아쉬울 수 있겠거든요. 차라리 올라가는 타이밍에 우주선을 하나 더 아껴놨다가 상대방 앞쪽으로 빼놓고 시계탑 구간 못 넘어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시민이 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물풍선을 한번 던져놨습니다. 뒤쪽에 약간 프리스카이가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었네요. 컨트롤도 좋았어요 이번에. 만약에 두 명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블로킹이 들어오니까 그걸 아는 현수가 잘 빠져나간 거고요. 달타 선수가 언제 물각 잡을까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부분. 하지만 또 1등도 잡혔네요. 바나나도 물탄 뒤쪽 살짝 던지고 지나갔습니다만 네. 네. 아직까지는 뭐 타겟팅해서 때릴 건 없기 때문에 우주선이 하나 뜨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데스페라도 입장이 되겠고요. 자, 이거 현수가 1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뒤쪽에서 어떤 백업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천사는 있지만 혹시 네. 우주에 대한 대비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네. 전자파가 많이 없습니다. 이거 지민이 잘 넘어가는데 성공을 하면 뒤쪽에 부스터 가지고 있는 선수가 날아들어서 몸으로 틀어 막아줄 거거든요. 여기 생각보다 현수에게 약간 감속이 좀 있었네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지민 바로 앞쪽에 있는 걸 보는 순간 프라미스가 빠르게 갑니다. 역시 변수 있는 그 우주선 아이템에 대한 대응이 발이 해지가 좀 없으면서 네. 약간 거리 차이가 좀 물론 포지션은 많이 망가졌는데 뒤쪽에서 자석으로 바나나가 좀 합류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자파 시일들 때 현수는 방어 수단이 있고요. 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거리 차이가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우주선으로 감속이 되더라도 속도 붙일 게 몇 개 더 필요해요. 자석이 바로 해지가 되면서 여전히 샌드박스의 포지션 좋긴 했는데 결국 잡혔어요. 가까이 옵니다. 이러면 지금 아이템 달다가 빠지면서 뭐예요? 자 스트라이크 자석 쓰면서 먼저 갑니다. 자석? 스트라이크 부스터 먼저 썼는데 컨트롤 일단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 골목 누가 먼저? 몸으로 들어봤자 몸으로! 자, 몸으로! 뚫었어요. 아이템이 없어요! 이러면 현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갈다가 맨 마지막까지 몸으로 틀어막으면서 그 박스 구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장면들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양팀 진짜 치열해요. 마지막 그 딱 한 번의 템박스가 남았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번에 샌드박스가 또 승리를 가져옵니다. 언제 생겨난지도 모르게 정말 기적적으로 번개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현수와 달다가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템 상황을 말이죠. 아, 데스페라도가 추격을 했습니다만 추격이 실패하면서 2대2 동점이 됩니다. 네, 정말 치열합니다. 뭐 마지막 템 상황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야 겨우 우리는 이 상대팀을 이길 수 있구나. 서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최대한 마지막 상황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주요해졌어요. 정말 실력 있는 팀들이고 서로 픽한 트랙들을 하나씩 또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트랙도 기대가 되네요. 그 마지막 트랙은 바로 데스페라도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3개짜리 월드베네치아 곤돌라 투어입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아마 오늘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팀 선수들이 뭐 경우의 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쩌고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게 그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냉정히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네, 그 정도로 이번 시즌이 정말 이 세트 스코어, 라운드 스코어가 치열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리브 샌드박스에 이기면 좋다는 건데 간다는 얘긴데 물팔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소모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주선으로 속도 줄이는 데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프로미스 선수가 실드가 나왔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실드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병수가 돌아가면서 현수도 돌아가면서 때릴 때 또 때렸죠 방금은. 네. 어차피 아이템이 약간 말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의 다음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깔끔하게 이거 승리하면은 샌드박스 이제 광동 만나러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갑니다. 실드 두 개 그리고 달달까지 합류. 그림은 좋아요. 실드 확보됐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바나나가 저 두 개의 사이렌을 추격용으로 부스터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포지션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사일을 타겟팅이 되지 않으면 그냥 빨리 버리고 템스타이 났거든요. 이렇게 자 지민이 빨리 위쪽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쫓아오는 그렇죠. 바나나인데 아 속도가 좀 필요한데요? 미사일 네. 타겟팅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차피 실드는 많은 상황이었고요. 배타죠? 네 그래도 한 코나 정도 차이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 지금 해지 한번 하고 가면은 타겟팅이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요. 미사일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있는 상황이 공격 진짜 잘 퍼붓는 선수가 바나나인데요. 예! 파링! 아 바나나 던지기 던지는 천사가 있네요. 한 번 더 이러면 컨트롤 입수 뒤에 있는 선수가 지금 사이렌 쓰면서 나가기는 했는데 이거 자석 타겟팅이 맨 마지막에 좀 애매한 트랙이라서요. 실드가 나오자마자 속도이 됐습니다. 실드 두 실드 잡혀가곤 있는데 맞았어요. 사이렌이 많기는 한데 1위에게 다야 쓰죠. 이제 지민은 편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리버 샌드박스 치열한 면 경기였지만 결국 샌드박스가 샌드박스 했네요. 첫 매치 이후에 최하위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매치까지 2대0 승리를 만들면서 결진전을 확보한 샌드박스예요. 게다가 애교를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병수 선수의 성장세. 그동안은 스팀전에서 러너만 고정으로 하고 아이템전에서는 약간 경험치가 떨어지는 선수였지만 이제는 어떤 포지션에서도 스피드전 뛸 수 있고 아이템전에서도 활약해주는 선수가 됐죠. 네 이번 시즌 초반 샌드박스의 매치를 보면서 아 샌드박스가 이번 시즌 결진전 혹은 진짜 이러다 와일드카드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 포스트 시즌은 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이 선수들은
또 이변이 없었습니다. 결진전 그냥 만들어내요. 그래서 에이스 결정전이 이번 8강 플리그에서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닐 선수의 표정이 약간 한 10% 정도 섭섭한 느낌이 있어요. 가장 섭섭한 건 현장에 있었던 락스 선수들. 어디선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얘기 들고 왔는데요. 어쨌든 결진전에 진출을 리우 샌드박스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광동과 더불어서 그래서 진출전에 관련된 이제 경기를 치러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데스페르도는 아직 뭐 락스 경기는 남아있는데 결국은 3승 3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최상의 결과가 일단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정말 뭐 결진전은 지금 팀들이 확정이 됐는데 준프로 와일드카드도 어떻게 나중에 될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샌드박스의 오늘 승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 스피드전. 정말 압도적인 승리 보여줬었고요. 아이템전은 진짜 치열했습니다. 데스페라도 강팀이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광동과 붙기 위해서는 이런 큰 무기가 하나씩 필요했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보여주면서 결승 진출전을 갔으니까요. 네, 프리시즌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계속 밀리는 듯한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프리시즌의 결승전과 이번 시즌의 개막전과 결승 진출전까지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리브 샌드박스는 리브 샌드박스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오늘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데스페라도를 잡고 승리 확실히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8강 25번째 경기의 승자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병수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스페라도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0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전 블루사이드 확정 지었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원래는 저희가 자력으로는 절대 못 오는 거였는데 앞 경기에서 피날레 e스포츠가 1-1 세종을 이겨줘가지고 진짜 이거 기회를 줬다 하늘이 그렇게 다 말하면서 무조건 이겨야겠다 2-0으로 다 집중을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들이 경기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대기실에서 선수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별다른 얘기 없이 네. 평소대로 하는 듯이 해가지고 2-0으로 무조건 이기고 생각하자 그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잠시 후에 현수 선수에게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라운드 병마용 스위핑 정말 대단했고요. 2, 3라운드 스피드전 1위 기록하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스피드전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기였고 그래서 더 집중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졌는가 새삼 실감이 납니다. 아이템전 데스페라도가 세트 승이 4승 1패였어요. 확실히 좀 만만치 않은 상대일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팽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겠죠? 네. 그 이상이었나요 오늘 경기 내용이? 네. 간결하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쉽지 않은 경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듯합니다. 팀합이 올라온 만큼 포스트 시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올라온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 훨씬 더 연습도 많이 하고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결승 직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회가 왔을 때 오늘 놓치지 않았던 만큼 결진전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현수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지옥에서 돌아온 것만 같지 않습니까? 결승 진출전을 가게 됐어요. 승리 소감 여쭤볼게요. 일단 이기자마자 이걸 결진전가? 애들 안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진짜 쉽지 않은 8강 플리그였는데 그래도 결승 진출전에 진출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기 전에 2위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땠나요? 솔직히 미래엔세종 팀이 세트나 그런 게 너무 유리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기실에서 다 같이 피날레를 응원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주더라고요. 네, 네, 병수 선수가 필터링을 해주었는데 응원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추후에 또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플리그 애결 안 간 유일한 팀이에요. 물론 장점이 있었겠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결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결을 안 간 이유는 일단 리그 초반에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아서 0-1을 했던 것 같고 후반 갈수록
점점 맞춰져 가는 약간 분위기였어서 계속 이대형으로 이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은 경기들도 좀 좋은 쪽으로 이대형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광둑 프릭스를 상대로도 2대0을 노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봐도 될까요? 뭐 물론 하면 좋겠지만 상대도 열심히 준비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플리그인 만큼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팀원들을 다독일 수 있는 격려의 이야기를 주장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전달해 주시죠. 2패를 하고 지금 계속 연승 중인데 남은 경기들도 승승장구해서 꼭 결승에 먼저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적함대 리브 샌드박스의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강 25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최시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수훈입니다.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8강 풀리그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씩 돼가고 있죠. 근데 네. 3, 4, 5위가 문제인 거죠? 굉장히 재밌어졌죠. 네. 아마 이제 넥스트 매치에 나올 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락스와 데스페라도의 매치가 남아있는데 락스가 그 매치 승리하면서 5승으로 가면요 3위를 확정 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 5위는 사실 뭐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이 되는데 재밌는 건 그 매치를 만약에 데스페라도가 이긴다면 그러면 정말 재밌어져요. 여러 가지로 대부분 순위표에서 붙어있는 팀들과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1, 2등을 제외하면요 3, 4, 5등은 한 번 더 봐야 된다. 주말 경기까지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그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저희도 헷갈려가지고 네. 네. 확실한 네. 건 드디어 피날레가 8위를 벗어났다. 네. 그러면서 사실 포스트 시즌이 정말 혼란해진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다음 경기 요건데 네. 아 마지막 경기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생겼네요. 네. 이거는 최하위 탈출 매치입니다. 이건 네, 진짜 말 그렇죠. 그대로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순위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으로 굉장히 흥한 올웨이즈와 피날레 e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띵 선수가 부활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경기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결국 락스가 첫 번째 이 매치에서 승리를 하면요 세종은 이제 준프로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 힘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흐름이 좀 아쉬웠었기 때문에 이 다음 매치는 무조건 깔끔한 경기를 해줘야 포스트 시즌에서의 세종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경기는 정말 최하위 탈출 매치까지 쭉 있는 토요일 경기도 역시 팀전 3개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if my name in your mouth, better add the respect. Otherwise pressure gon' be at your neck, run up on you like this ain't a game, my aim is the throne. I'm much higher than you, like a rocket, a drone. I'm powerful, think of a stone, throw it off of my brain and I'm bad to the bone.